지난 8월 독일에서 삼성전자가 공개한 게이밍 모니터들 중에는 특이한 녀석들이 많았습니다. 일단 55인치의 거대한 사이즈의 게이밍 스크린이라는 독특한 컨셉트의 오디세이 아크라는 게 등장을 했죠. 그리고 새로운 2022년형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들도 공개가 됐는데요.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녀석이 바로 그들 중 하나입니다. 특히 이들은 삼성전자의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들과는 조금 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스마트 모니터 기능을 담았다는 게 핵심입니다. 삼성 스마트 모니터 M7이나 M8에 들어간 이 넷플릭스, 뭐 디즈니 플러스, 그리고 유튜브와 같은 앱들이 삼성 오디세이 게이밍 모니터 안에 들어갔다는데요. 이제 방 안이나 원룸에 딱 하나 둔다. 그러면 이 게이밍 모니터와 그리고 이 스마트 TV 둘 다 필요한 사람에게 좋은 모니터가 나온 거죠. 하나씩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2022년형 삼성전자 오디세이 G6입니다. 삼성 오디세이 G6는 2022년에 새로 나온 라인업 중에 하나입니다. QHD급 해상도에 그리고 최대 240Hz 주사율을 지원하는 게이밍 모니터죠. 일반적으로 오디세이 라인업에서는 G7이 QHD를 담당하고 있었는데 올해 이 라인업이 한 번 더 정리되면서 이제 G7은 UHD 그리고 G6는 QHD 해상도의 게이밍 모니터로 정리가 됐습니다. 오디세이 G6는 27형 그리고 32형 두 가지 모델로 나눠서 출시됩니다. 지금 제 옆에 있는 이 녀석은 32형 화면 크기를 가진 모델인데요. 사이즈만 이렇게 다를 뿐 나머지 사양은 모두 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최대 240Hz 주사율에 그리고 그레이 투 그레이 기준으로 1mm초 응답 속도를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최대 350칸달라의 화면 밝기와 그리고 배사 디스플레이 HDR600을 지원을 해서 고명암비의 콘텐츠나 그리고 게임을 즐기는데도 충분히 좋습니다. VA 패널에 그리고 전면 화면 시청 기준으로 천알 곡률의 커브드 디스플레이도 삼성 오디세이에서만 만나볼 수 있는 특징 중 하나죠. 색역 커버리지 기준으로 저희가 측정을 했을 때 sRGB가 92.8% 수준이었고요. 그리고 게임 기능으로는 AMD 프리싱크 프리미엄 프로를 지원해서 화면이 이렇게 찢어지는 티어링 현상도 줄여줬습니다. 또 가변 주사율인 VRR도 지원을 하고 있고 그리고 HDMI 2.1 포트도 두 개를 갖춘 게 바로 이 오디세이 G6의 특징입니다. 최근에는 소니 플레이스테이션 5에서 QHD 해상도를 지원하기 때문에 콘솔과도 궁합이 좋다는 장점이 있죠. 일반적으로 메인 화면에서는 120Hz의 주사율을 다 쓰실 수는 없지만 QHD의 120Hz 부드러운 화면에 스펙을 지원하는 플레이스테이션 게임을 실행하시면 화면 정보에서 QHD의 해상도에 120Hz를 지원한다. 이 정보를 확인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리고 항상 이야기했었던 부분, 바로 스피커입니다. 제가 사실 이 오디세이 모니터를 리뷰하면서 항상 아쉬웠던 부분이라고 한다면 이 스피커가 없다. 이 부분인데 이제 스피커가 들어갔습니다. 적어도 오디세이 G6를 사도 이제 콘솔 유저라면 이제 스펙을 아주 다는 아니지만 그래도 만족하면서 사용하실 수 있는 수준이 된 거죠. 사실 이 2022년형 삼성 오디세이 G6의 변신은 이걸 설명하기 위해서 빠르게 넘어왔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바로 스마트 기능이죠. 이전에 저희가 한번 소개를 했었던 삼성전자의 스마트 모니터 시리즈들이 있었죠. 뭐 M7이나 M8. 이 모니터들은 정말 좋았던 게 바로 고품질의 화면과 디자인, 그리고 삼성 대표 가전 중인 하나죠. 스마트 TV에 들어간 타이젠 OS가 이 모니터에 합쳐진 게 가장 큰 특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별거 아니지만 정말 사용하기가 좋은 게 바로 이 모니터의 특징이었죠. 특히 이 방 안에 모니터 하나만 두고 쓴다거나 아니면 듀얼 모니터로 한쪽에 이렇게 넷플릭스나 유튜브를 틀어놓고 한쪽에는 게임이나 아니면 작업을 하실 때 정말 좋은 게 바로 이 스마트 모니터거든요. 그런데 이제 게이밍 모니터와 이 스마트 모니터가 같이 합쳐진 겁니다. 비싼 게이밍 모니터를 샀는데 우리 집 TV에서나 사용하는 이 편의성이 이 한꺼번에 다 들어있는 거죠. 그래서 게임을 안 할 때는 스마트 TV처럼 쓸 수 있으니까 2인원 모니터라고 불러도 무방할 것 같아요. 삼성의 스마트 기능들은 모두 이 리모컨으로 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유튜브나 뭐 가장 많이 사용하시는 뭐 넷플릭스 아니면 웨이브, 티빙, 쿠팡플레이, 뭐 왓챠, 디즈니 플러스, 애플 TV, 뭐 아마존 프라임 등 국내에서 사용하는 뭐 인기 OTT 앱들은 모두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삼성 스마트 TV의 확장성 덕분에 더 사용하기가 좋습니다. 또 이 삼성 TV 플러스도 사용하기가 굉장히 좋아요.
MBC나 이렇게 SBS 지상파 채널의 예능이나 아니면 드라마, 애니메이션과 같은 콘텐츠를 이 인터넷만 사실 연결되면 무료로 볼 수 있는 이 앱은 삼성 스마트 허브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앱입니다. IPTV나 케이블 방송을 따로 보지 않으시는 분들에게는 오히려 TV를 쓰는 것처럼 편리한데요. 또 블루투스 연결과 USB-A 3.0 포트가 두 개 마련되어 있어서 유무선 키보드와 마우스를 모니터에 연결해서 뭐 MS 워드, 엑셀, 파워포인트와 같은 앱도 사용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모니터의 특징입니다. 윈도우 원격 연결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이번에 처음 선보이는 게이밍 허브도 눈여겨볼 만합니다. 게이밍 허브에는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엔비디아가 같이 협력해서 삼성에서 제공하는 일종의 게임 센터 앱인데요. 엑스박스 게임 패스를 구독하시는 분들이라면 게임 패스 클라우드 게임들을 엑스박스 없이 이 모니터 하나로 게임을 즐길 수 있고요. 또 지포스 나우로 PC 없이 온라인으로 게임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이 모니터는 게임 패드와 그리고 블루투스 연결을 지원을 해서 잘 작동을 하고 있고요. 그 외 나머지는 이전의 오디세이 시리즈들과 디자인, 기능 모두 다 비슷합니다. G5는 전면과 후면에 LED 라이트닝이 포함되어 있지 않았었는데 이번 오디세이 G6는 이렇게 전면과 그리고 후면에 코어 라이트닝 효과를 넣어서 더 화려하게 했고요. 그리고 오디세이 패밀리 룩 디자인은 그대로 계승을 해서 깔끔하면서 날렵한 느낌을 그대로 살렸습니다. 포트도 후면에 DP 포트 1개, 그리고 HDMI 2.1 버전 포트가 2개, USB-A 포트 2개, 그리고 PC와 연결을 돕는 업스트림 포트와 그리고 유선 랜 포트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 스탠드도 틸트, 스위블, 12cm 높이 조절이 가능한 엘리베이션 기능과 그리고 피벗 기능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또 가로, 세로 100mm 사이즈의 배사 월 마운트도 지원을 하고 있고요. 삼성 오디세이 G6는 2022년 삼성전자가 오디세이 라인업에 새롭게 추가한 라인업입니다. 일단 경쟁사들과 제품들을 한번 좀 비교를 해보면 천알, 커브드 디스플레이에 그리고 27형과 32형의 크기 화면, QHD 해상도와 그리고 최대 240Hz의 주사율은 엔비디아 지포스 한 30 시리즈와 그리고 앞으로 나올 40 시리즈에서도 충분히 사용하고도 남을 스펙입니다. UHD로 올라가면 좀 오디세이 G7이 이렇게 준비되어 있는데 대신 이 모델은 최대 144Hz 주사율을 지원을 하고 있죠. 어떻든 PC 게임을 주로 즐기면서 사양을 어느 정도 타협해야 하는 게이머들, 그리고 앞으로 업그레이드를 조금 고려하시는 사람이라면 딱 적당한 게이밍 모니터로 사양이 앞으로 몇 년간 운영한다고 했을 때 가장 이상적인 모델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배틀그라운드나 오버워치 2 아니면 최근에 출시한 콜 오브 듀티 모던 워페어 2 2022의 경우도 상당히 부드럽게 잘 돌아갑니다. 일단 화면 밝기도 좋은 데다가 HDR 기능도 수준급이고요. 그리고 명암비도 우수할 뿐만 아니라 응답 속도 그리고 주사율, 이 모니터가 가진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죠. 게임을 즐기는 데는 사실 충분한 녀석이긴 합니다. 또 이 스마트 기능도 상당히 좋죠. 특히 혼자 사는 1인 가구의 사람들, 그리고 방 안에 모니터 하나로 다양한 기능을 누릴 수 있는 범용성까지 갖춰서 침대에 이렇게 딱 이렇게 누워서 영화나 드라마를 켜놓기가 참 좋습니다. PC를 켜지 않고도 이렇게 동영상 앱들을 켜놓고 즐길 수 있으니까 게이밍 모니터를 하나 사는 김에 스마트 TV도 같이 사는 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조금 초기 모델이라 그런지 이 게이밍 허브나 아니면 스마트 기능과 그리고 이 모니터를 오고 가는 이 부분이 사실 조금 부드러운 편은 아닙니다. 화면이 뭐 깜빡인다거나 아니면 딜레이가 조금 있기는 해요. 그런데 보통은 이게 시간이 지나면 삼성 모니터 같은 경우는 펌웨어 업데이트로 이런 부분은 항상 해결이 되어 왔습니다. 또 기존의 오디세이 특유의 이 멋진 OSD가 사라지고 그리고 스마트 모니터처럼 이 OSD가 좀 바뀌었는데 화면 모드의 경우 동영상과 이 그래픽 모드 이 두 가지만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게임 모드를 활성화하면 화면 모드를 구체적으로 좀 바꿀 수는 있긴 한데 이걸 설정을 하려면 번거롭게 또 설정을 해줘야 한다는 불편함이 있기는 하죠. 게임반은 사실 멋지긴 하지만 그래도 이전에 오디세이의 멋진 OSD가 사실 그립기는 하네요. 빠르게 게이밍 관련 모니터 설정을 하셨던 분들이라면 조금 적응하는데 시간이 좀 걸리지 않을까 싶긴 합니다. 2022년형 삼성 오디세이 G6 리뷰는 여기까지입니다. 궁금하신 내용 있으시면 아래 댓글로 남겨주세요. 최대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시네코리아 윤현종 기자였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끝!